안은 먹금보입니다. 프랑스 테마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파리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페론이라고 하는 지방에 와 있는데요. 대량 학살이 시작된 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로 유명한 솜므 지방에 전쟁의 참혹성을 알려주는 전쟁 박물관을 저와 함께 보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1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요. 1916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벌어진 연합군과 독일군의 소모전으로 4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던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전쟁 박물관을 만드는데요. 건축가 앙리 시리아니의 설계에 의해서 1992년 8월에 개장하였죠. 프랑스의 왕 오기스트 필립에 의해서 세워진 중세시대의 성인데 폐허로 남아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흰색 콘크리트 건물과 연결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을 4개의 전시실에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1 전시실에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평화로운 모습과 함께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전시실에는 전쟁 초기부터 1916년까지 즉 솜 지역 전투의 참혹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각 국의 군복의 모습, 군장의 형태, 보급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에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실제 더 가까이 그 당시 병사들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전시실이죠. 세 번째는 솜 전투 이후 1917년부터 18년 종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대량 학살이 가능한 자동화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시실에는 전쟁 후에 참담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의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세에 버려진 고성을 중세를 대표하는 고성의 모습과 현대를 대표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앙리 시리아니의 작품이죠. 호수를 끼고 호수 위에 드리워져 있는 페론 전쟁 박물관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전쟁의 참혹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앙리 시리엔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하얀 철근 콘크리트 벽에 포탄의 흔적을 남겨놨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인데요. 오른쪽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올리는 프랑스 정보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프랑스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고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테마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